세녀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그러니까 두 분도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필요함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발명품을 만드신 거죠? 수세미가 그 집 가정에서 가장 더럽다는 기사를 봤어요. 맞아요. 주방에서 늘 사용하는 수세미에는 평균 700만 마리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걸 밥그릇에 대고 이렇게 문지른다고 생각하면 찜찜하죠. 석 달째 사용 중인 주부의 수세미, 오염도 수치를 측정해 봤는데요. 수치가 1000이 넘으면 오염이 심한 수준인데 이 수세미는 무려 26000이 넘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오염이 심한 걸까요? 손, 휴대전화, 행주는 만점 안팎. 변기도 17000인데 수세미 오염도는 26000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좀 위생적으로 이게 좀 사용도 할 수 있고 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여러 번 이제 하다가 제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장갑과 수세미를 한꺼번에 붙여서 번뜩한 아이디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만들다가 뭐 힘들었던 점이나. 처음엔 돌기를 생각 못 하고요. 그냥 고무장갑에 수세미를 붙여보거나 뭐 더 다른 방법들을 했는데 일단 사용을 해보니까 물기가 젖으면 떨어지거나 그래서 다시 돌기를 붙여서 또 재질을 실리콘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정말 붙이셨네요. 정말 고무장갑에 붙이셨구나. 아니, 저거 수세미 붙인 건 사봤어요. 저거 사봤는데 진짜 이 물기가 자꾸 들어오고 몇 번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 위생적인 부분을 커버하지 못해요. 그 위생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또 다시 아예 빨리 버리고 사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때 그 김치찌개나 뭐 국이나 무침 요리, 볶음 요리 할 때마다 그 마늘이란 양념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비닐팩에다가 얼려가지고 그걸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렇게 쓰곤 했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뭔가를 이거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실리콘으로도 개발했었고 했었는데 그 실리콘으로 개발했을 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음식 색깔이 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을 얼렸을 때는 이게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이렇게 후여지면서 줄줄줄 세고 그래서 너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재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찾는 도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연하게 그 쭈쭈바를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쏙쏙쏙 밑에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음덩이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착안해서 지금의 냉동 용기를 개발.